링쇼 만들 때 흑설탕, 팔각향, 정향, 계피스틱, 그리고 와인 2병 기준, 1.5리터 기준으로 오렌지 2개, 레몬 2개, 사과 2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대충 이만큼 되지 않을까? 다 해도 될것 같은데. 셋, 네 개. 이렇게 큰거 맞아? 11, 12. 그리고 10분 동안 세척을 해야 해서 여기에다가 뚜껑으로 꾹 눌러서 물에 다 잠기게 이렇게 세척을 해두고 있어요. 그러면 오렌지랑 레몬 같은 경우는 껍질을 이렇게 감자 칼로 깎으면 향이 더잘 난대요. 그래서 얘네 둘은 한 대여섯 개 정도씩 그 껍질을 굵게 깎으려고. 굵게 내가 깎을 수 있을까? 맛이 나는 레드 와인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 강불에서 조금 중약불 정도로 낮춰서 거의 약불에 가깝게 한 30분 정도 보글보글 달인다는 느낌으로, 데핀다는 느낌으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셔야 해요. 30분 열심히 끓여서 완성됐는데 아직 약간 떫은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좀 식힌 다음에 다시 맛을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완성. 아, 냄새는 너무 좋다. 진짜. 짜잔. 요즘 너무 건조해서 저 코피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막 코풀 때마다 코피가 팡팡 나와가지고 이 가습기를 엄청 큰 거를 틀어놨는데도 사실 크게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따로 발만 담근다기보단 아예 욕조에 뭐 베스밤 풀고 베스 솔트 풀고 옷다 벗고, 아니 벗고래요. 몸을 다 담그고 있는데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스크럽자가 있는데 그걸 이 상태에서 제가 욕조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만 담그고 있는 발 욕조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많은 몽독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코피 팡에서도 아실 테고 저는 엄청난 그 건성이에요. 머리끝부터, 머리털부터, 얼굴, 몸다 너무너무 건조한데 그래서 얼굴 말고도 바디 관리도 더더욱 신경을 써줘야 하는 타입이에요. 특히 막 각질 관리, 보습 관리 이런 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특별하게 발 전용으로 나온 이 한자플라스트의 2인원 스크럽 앤 케어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따뜻한 물에 발에 담근 지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스크럽을 손에 적당량, 저는 한요 정도 짜줘요. 특히 겨울에 여기 발 뒤에 각질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를 잘 문질문질 해주셔야 돼요. 근데 딱 보면은 아시겠지만 입자가 막 엄청 굵어서 러빙을 할때 따갑거나 피부가 전혀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힘을 줘서 이렇게 롤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씻어내면 돼요.
얘가 스크럽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보습 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럽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난 다음에도 다시 각질이 금방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조하다는 까칠까칠하다는 느낌 없이 보습이 잘 돼서 그 촉촉한 느낌이 좀 오래 간다는 게 얘만의 장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은 테스트할 겸 정말 샤워할 때마다 매일 써봤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자극 없고 진짜 한 3, 4일만 꾸준히 써줘도 금방 이 각질 되게 맨들맨들해져요. 아무튼 이 스크럽 해주고 난 다음 이 풋 전용 리페어 앤 케어 풋밤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투명한 밤 타입이거든요. 근데 스크럽 하나만 썼을 때보다 여기 뒤꿈치에다가 얘가 뒤꿈치 전용으로 정말 이 발 그 굳은 살만을 위해서 나온 풋 전용 밤이라서 그래서 발 전체에 발라줘 특히 좀 굳은 살에 꼼꼼하게 발라줬을 때 이 둘의 조합이 시너지가 정말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발 그 뒤꿈치에 있던 까칠까칠한 각질이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풋 밤이잖아요. 발바닥에 너무 그 리치한 느낌이 오래 남아있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2, 3분 정도만 냅둬주면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은 흡수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밤 타입이라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네일샵에 가서 각질 관리를 받을 수도 없고 뭐 마사지샵, 스파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용으로 좀 간편하고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개 조합 진짜 추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써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한 게 얘가 좀 입자가 고운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물로 씻어내면 약간 잔여감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로 대충 시리릭 닦지 말고 손으로 같이 이 솔트를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물로 조금 충분히 이 솔트를 닦아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철에 저는 이 제품으로 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됐다. 지금 막 작업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쪽에 있는 요 나무들을 좀 옆으로 옮기고 여기에다가 집에서 가져온 트리들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소식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아끼던 요 유칼립투스 폴리안 얘가 말라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저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좀 자리는 옮겨둬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저희 집 작은 거실에 두던 틀인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작업실에는 이 크기가 아주 딱인 것 같아. 그리고 위에 2단. 2단으로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왜 이렇게 엉성하지? Been wondering just what you mean to me. Oh, Christmas tree. Honestly, it's never been much about you. 그래도 이렇게 해두면 얼추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나죠? 이거는 집에서 가져온 포인세치아예요.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뭐 국화인데 색이 되게 진하고 빨간 국화거든요. 이거 화병에 꽂아둬서 저기다 두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차라니. 전 지금 조카 이제 100일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 축하 하려고 케이크를 가지러 가고 있어요. 모자에 구멍이 뚫려서 더 추워. 도착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저 약간 오늘 어둠의 자식 같지 않아요? 네. 오늘은 조카 100일이니까 조금 생기 있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립은 요거 롬앤의 시스루 매트 틴트 번맵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약간의 핑크레드 이거를 살짝만. 다음 아까 여기 블러셔는 이거 아리따움의 포그블러셔 디어 색상 발랐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살짝만 더 블러셔를 얹어줄게요. 이게 크림 블러셔인데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 제 베프 결혼식 때 입고 간 옷이거든요. 약간 돈 좀 썼던 옷인데 오랜만에 꺼내 입었어요. 여기에 귀걸이 실버로 이렇게 머리는 그냥 쭉쭉 빗어서 생머리로 냅둬야겠어. 아린이의 100일입니다. 저기 뒤에 조그맣게 100일 저것도 샀고 저거랑 제가 듣기로는 요거? 요 천? 여기 밑에 천? 빼고는 다 저희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이 센터피스도 엄마가 직접 만드시고 저 꽃꽂이도 엄마가 다 하고 그다음에 실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되게 생소한 그 풍경인데 과일이랑 여기 롤링페이퍼 들 거고 아까 산 그 케이크에 아린이 그 발 모양 찍은 거.